이제 찾았는데 세면대에 하부장을 집성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이쁜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문이 한쪽은 닫히는데 한쪽은 안 닫힙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닫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집성목으로 만들었지만 내부의 습도와 바깥에 있는 습도가 달라서 아무래도 바깥쪽이 잘 마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마르기 때문에 마른 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러서 대폐지를 여기를 좀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만큼 대폐질에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내겠습니다. 자, 들이대어 보세요. 원래 나사 자리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일단 메꾸고 해야지 나사가 단단히 고정이 되겠죠. 할 거가 있네. 조금이라도 메꾸고. 대폐질을 해서 다시 붙여봤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쪽도 마저 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좀 깎아내서 손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뒤집어 볼게요. 됐어.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인생 자체가 야매야. 38mm 집성목으로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용도로 집어넣기 위한 용도인데요. 대개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구조물을 만들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세를 대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다 대는 건 아니라 뒤에다 대지만은 고정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세를 대주면 엄청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부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경첩을 달아다가 이렇게 문으로 구성할 겁니다. 집주인이 문을 원해서 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어요.